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보합이 2명, 하락이 2명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구미영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롱 플라스틱을 주목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는 역시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서울 반도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우성현 전문가는 보합장 리드코프를 주목하고 있고요. 한영희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에코플라스틱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구미영 전문가 그리고 심종섭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구미영 전문가님. 자, 지난 금요일에 이제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2,400선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 특기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년물채권의 발행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신년물채권을 10시 40분부터 11시에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환율이 방어가 되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으면 지수는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요. 오늘 일단 채권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10년물 채권의 발행이 있어요. 우리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채권인데요. 그 순간에 환율을 방어해주면 자 우리 원화 강세가 될 때는 지수가 대형주가 상승을 하게 되겠지만 원화를 강세를 해주지 못한다. 워낙 평가 절하가 되면 오늘도 다시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10시 40분부터 11시에 국채 10년물 채권의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9시 반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방어가 된다 그러면 지수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환율이 방어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금리만 오르고 원하는 평가 절 하가 돼서 대형주가 먼저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 오늘 시간대 9시 반부터 환율 변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0년물 채권 금리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조금 우세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1%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경기 불황 그리고 금리 인상을 봤을 때 오래된 순서대로 여러분이 시간 날짜를 바꿔보면요. 한 번도 금리나 경기가 뭐 안정적이다라고 했던 예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1%로 올리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요. 바로 시장 금리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이번에 금리를 올렸을 때 이후에 금리 올리는 건 뭐 확연히 당연히 1%든 0.75든 올릴 수 있는데 이후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8.1 미만으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정점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일 한번 지수가 금리를 1% 올린다 그러면 폭락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자금은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그러면 환율이 지금 뭐 금요일에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만 1,400원 바로 눈앞에 또 두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환율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1,350원의 환율 적극 개입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두 달 만에 6월 달, 두 달 만에 8월 달에 나오는 부두 개입이었거든요. 지금부터 뭐 투입을 할 수는 있지만 1,350원이 될 때 일단 말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은 환율을 방어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환율에 대한 좀 너무 느슨한 전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환치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400원 물론 우리 환율이 더 높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외환보유고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요. 10조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원화 가치가 지금 8조밖에 되지 않아요. 즉 10조는 이제 우리는 12조가 있어야지 갚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환율은 현물 투입을 하더라도 환치 개입을 안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400원대를 뚫는다 뚫는다 했는데 이때도 적극적으로 현물 투입을 하지 않으면 자 우리 환율에 대한 원화 평가 절하가 외부에서도 현저히 자 무시할 수 있는 환율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현물 투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환율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심재욱서 전문가님. 자,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FOMC 회의에서 회의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2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9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장의 예상치인 75BP가 가장 유력한 흐름이라고 예상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큰 카테고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반기는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하락은 페덱스 쇼크가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3.44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5.10에 크게 몸치게 나왔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거시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실적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6월에 제시했던 연간 실적 전망치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페덱스 인디게이터라고 하여서 페덱스가 매일 나르는 약 600만 개의 물품은 실시간으로 금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흐름은 이제까지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준의 금리 정책의 영향을 받았지만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투자의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중 갈등과 우리의 포지션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15일에 중국 공산당 서열을 3위인 이잔수 상무위원장이 방한했었는데요. 이때 사드 및 경제 전반의 공급망 문제 등을 주로 논의했지만 최근 미국이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 경제 견제를 위해 나서는 조치인 인플레이션 방지법,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한 어떤 카드를 내밀기 위한 사전 단계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찾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이야기의 내용과 상반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난주 OPEC에서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 여기서 주요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내년에 글로벌 원유 수요율 270만 배럴로 예측을 했었고 2019년 글로벌 원유 수요를 넘는 수준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 중국 경제 둔화를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내년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론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고인플레이션,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배급제 실시 이런 경제 지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고려하고 예측하겠지만 OPEC 자체의 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앞으로의 유가 전망을 해보는 주요 지표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상반되게 보는 시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예상보다는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이벤트들이 있고요. 9월 FOMC 이후에도 중요 정치 이벤트에 대해서도 안건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와 각종 경제 지표들 잘 확인을 한 뒤에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영 전문가님. 네, 저희 관심 종목은 일단 종목을 딱 짓기보다는 2차 전지에 집중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뭐 조정을 받았고요. 아직까지도 2차 전지가 뭐 세계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지급분턴 그 대신 뭐 확연히 드러난 2차 전지보다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부속품들 위주로 보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무기명채권까지 발행한 종목들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자 재료주 또 여기에 관련된 채권을 발행한 종목들을 관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채권 발행한 기업들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심종석 전문가님.
예,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최근에 뭐 자동차 경량화로 인해서 금속 소재가 플라스틱 소재로 상당 부분 교체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 실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대비 매출이 31%, 영업이익은 3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7일 날 224선 돌파 후에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9월 7일 날 장대 음봉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가 6% 상승 이후에 장중 좀 밀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매도선 중심인 12,200원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손절가는 224일선인 11,400원, 목표가는 1차 14,000원, 2차 15,6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